자, 오늘 먹방은 또 새벽에 야식으로 맥주에 어울리는 음식 뭘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앞에 보이죠 여러분. 바로 아주 매운 불닭발에다가 맥주 한잔 가겠습니다. 오늘 메인 메뉴 맥주입니다 여러분들. 아 계란찜. 아 진짜 간단하다.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진짜 미니미니한데 여러분들. 근데 진짜 매운 걸로 시켰어. 제일 매운 맛이라고 했어. 오, 야 벌써부터 맵다. 오 계란찜. 이건 여러분 좋은 게 오늘 먹고 내일까지 또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. 진짜. 자 세팅을 하고 바로 찾아뵙겠습니다. 가시죠. 자 세팅이 완료됐습니다. 주먹밥도 딱 지금 제가 이렇게 큼직하게 해놨습니다.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메인 매운 닭발. 근데 그렇게 안 매운 제일 매운 맛일 거거든요 여러분들. 오늘의 메인 메뉴 카스입니다. 진짜 오늘 제가 엄청 촬영도 갔다 오고 방송도 오래 해가지고 엄청 피곤한 상태에 딱 이 맥주 한 잔 이 시원한 한 잔이 들어가면 뱃속이 엄청 좋을 것 같다. 가자. 와 제일 매운맛 시켰는데 그렇게 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. 원래 제가 묵배닭발에다가 항상 소주를 먹었는데 오늘은 맥주입니다. 주먹밥 일 끝나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. 반 채우고 와 진짜 맥주를 갔다. 잠깐만 와 벌써 500 다 먹었어? 와 짠 진짜 확실히 매콤한 매우 맵다. 근데 제일 매운맛 시켰는데 그렇게 맵진 않아요. 역시 묵배닭발 진짜 사기인게 맥주랑도 진짜 잘 어울려. 아 진짜 야 맥주가 계속 떠오른다. 바로 짜낼게요.
맛있는데? 매운 게 좀 올라온다 이제. 맥주가 탄산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올라오네, 매운맛이. 조금 싸가지고 이것저기 싸서 보여드리고 바로 내 입으로. 와, 안 됐다. 카산다, 너 죽어. 잠시만요. 자, 바로 시원한 가스를 또 가져왔습니다. 와, 솔직히 여러분, 계란찜 필요 없어. 이 맥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란찜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. 역시 맥주는 카스. 광고 아닙니다. 맥주 광고 아닙니다. 네, 제가 유독 원래 카스를 좋아해가지고. 바로 맥주 한 잔. 이거 먹기 전에 조금 먼저. 오늘 완벽하다. 카스 두 캔에다가 무패 닭발. 와, 베리 굿. 아,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? 마지막 드링크. 자, 여러분들, 오늘 또 카스 이 맥주에다가 무패 닭발 먹어봤는데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. 혹시라도 맥주랑 또 여러분들 어울리는 음식이 있으면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유파!